오늘은 구자운 오경희 씨 부부가 드림랜드를 만들어가는 곳 충남 부여로 갑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을 다니던 부부는 어느 날 운명의 집 한 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표를 던진 두 사람.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죠. 부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산중의 집. 그 안은 어떨지 구경해 볼까요? 예쁘죠. 예, 제가 여기 연고가 없거든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온 이유가 여기로 선택한 이유가 이 공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 굵기라든지 이 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반했어요. 처음 본 그날부터 부부의 마음을 부드러맨 황토집. 뼈대만 빼놓고는 아내 경희 씨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수품하고 뭐 하나하나 놓는 것은 제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는 아내의 취향이 곳곳에 묻어나는 집. 요즘엔 또 다른 취미에 푹 빠졌답니다. 여유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소박한 로망. 내가 먹을 빵을 직접 구워 먹는 것이죠. 제가 빵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지금 거의 석 달째 계속 치아바타만 굽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최고의 맛이 날 때까지 해보자 하고서 매일 만들고 있어요. 어디 대회 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집에서 만들면 속이 편해요. 일단 먹으면 속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발효시킬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빵이 되니까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 다 됐어요? 아유, 잘 돼가고 있어. 아, 그래? 거의 다 됐어. 이거 발효 다 돼가지고. 아내의 빵 굽는 취미를 위해 남편이 직접 설계해 만든 빵 전용 화덕. 요즘 하루도 쉬지 않고 열일하는 중이랍니다. 반죽했어? 발효 잘 됐거든요. 그러네, 잘 됐네. 아내의 빵 사랑에 남편은 말 못할 고충이 생겼답니다. 빵을 잘 해서 좋긴 한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빵 먹기 시작하면 3개월은 한 종류만 끝까지 먹어야 돼요. 뭐 하나 꽂히면. 네. 3개월째 부부의 아침은 화덕에서 갓 구워낸 치아바타. 이거 만들 때 남편이 보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뚜껑은 남편이 만들었어요. 딱 맞아요. 같은 빵만 3개월째 구워냈으니 이제 하산할 때도 됐을 법한데요. 어째 신통치 않습니다. 많이 탔네요, 근데. 근데 이 종이가 바닥이 좀 탔네요. 빵도 탔는데요? 빵도 탔어? 그러네. 숯이 너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어떡해. 남편이 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밑에가 너무 탔네요. 숯이 과했어요, 숯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그 바닥만 그렇지? 아유, 맛있는데. 이게 많이 탔는데도 괜찮아요? 네, 여기 탄 데만 제거하고 먹으면 돼요. 네, 뭐 속에는. 아, 그래? 맛봅시다. 네. 플레이팅만큼은 자신 있다는 아내의 손을 거치니 새카맣게 타버린 빵도 감쪽같이 보기 좋게 변신. 마법을 부렸군. 대단해. 맛있게 생겼어. 전에 바쁠 때는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도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래도 여유 있게 뭐 꽃 하나를 놓더라도 놓을 수 있고 제가 마음에 들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머위 페스토를 발라. 맛을 보세요.
아주 매력적이야. 아. 맛있지? 맛있어. 괜찮은데? 맛있어. 부부는 지금 두 번째 신혼살이를 하는 중입니다.